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를 포함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한국에 입국을 했다가 벌금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 결혼 등 여러 사유로 호주를 포함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시민권을 취득한 날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국적 상실이란 한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공법상, 사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잃는 것을 말하는데요. 한국인이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으로 귀화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나면 재외공관 또는 국내에서 국적 상실 신고를 통해 반드시 국적을 정리해야 하는데 이 신고 절차를 잘 모르시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국내 가족관계 등록부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복수국적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동적으로 상실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정리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병역 의무과 통지서가 발부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미 발급된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 처벌 대상에 포함되어 출입국 관리법 제7조,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살아있는 상황을 이용해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등 국적 상실 신고 미이행 악용 사례들이 많아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니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여러분들은 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